ADAPC 이선생입니다. 선생님, 제가 국어랑 영어의 성적이 3등급, 3등급이 나왔는데 국어의 성적이 좀 낮은 3등급입니다. 이랬을 때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 가능한가요? 라는 문의가 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등급 하라는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과연 실기의 기능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자, 20m 암묵 달리기 부저입니다. 기록 남학생 기준 13.9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윗몸 일으키기. 자, 국민대 스포츠 교육과는 윗몸 일으키기의 파울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학생이어도 만점이 77개지만 대략 한 72개 정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제자리 물리뛰기는 당연히 만점이 나와야겠죠. 285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매드신볼 던지기 12m 40, 뭐 굉장히 어려운 기록인데 11m로만 계산해 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합격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작년 기준으로 합격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매드신볼 던지기를 만점을 받는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까요? 라고 한번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대입을 했을 때는 보면은 훨씬 더 성적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매드신볼 던지기 12m, 윗몸 일으키기를 70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자리 물리뛰기 285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20m 암묵 달리기를 14초 플랫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도 합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매드신볼 던지기의 변별률이 굉장히 큽니다. 1m 차이지만 점수의 차이는 25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드신볼 던지기 꼭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3등급 하에는 저 정도의 기록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다면 저희 수학기 관련 연락처